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8번째, 컨텐츠 스토리지 서버, 파일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 스토리지 서버 구축을 진행합니다. 스토리지는 확장성과 안정성이 되어야 하고 원본과 서비스용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술해야 되는데요. 이 저장 공간 서버인데 컨텐츠를 로컬 NAS에 원본을 한다든지 아니면 CP사에서 받은 컨텐츠를 스토리 서버에 넣고 그거를 변환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용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스토리지 서버 구축을 진행하면 됩니다. 확장성과 안전성이 필요한데 스토리지는 컨텐츠의 수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용량이 꽉 차서 또 이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술을 꼭 해야 됩니다.